안녕하십니까. 꿈대농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이 9시 정도 오전, 9시 정도 됐는데, 어저께 저기 보시면, 미니 단호박 부직포 멀칭 해놓은 거를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제 원래 해질녘에 진딧물약이랑 좀 하려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해서 오늘 아침에 해가 쨍쨍 뜨기 전에 진딧물약을 지금 해버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처럼 좋은데 어제는 공기가 엄청 안 좋았는데 오늘은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아주 최고입니다. 자, 얼른 뒤쪽에 소독가로 왔습니다. 자, 20ml 분무기 통이에요. 통에다가 오늘은 이 충자바 위량요소 복합비료가 섞여 있는 이 진딧물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20리터당 사용량이네요. 20리터에 30에서 40ml 하면 되니까 용량에 맞게 주사기로 용량을 한 다음에 섞어서 얼른 또 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단호박 밭에 왔습니다. 20kg짜리를 되니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얼른 또 날이 뜨거워지기 전에 진딧물약을 빨리 방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로 오늘 진딧물약 방제를 끝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상태는 괜찮은데, 이제 오늘 오후에 시간 봐서 접순 작업을 하나씩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400주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건데, 그래서 시간 내서 차근차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저는 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얼른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